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월 대보름맞이 이렇게 찰밥, 오곡 찰밥 쉽게 하는 방법 요거 했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예전에는 요거를 다 이제 물에 불렸다가 뭐 이제 쪄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쉽게 잠깐만 물에 저기 건져놨다가 쌀 씻은 걸 건져놨다가 이제 전기 압력밥솥에 해도 아주 찐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잘 돼요. 그리고 저는 요거 이제 쌀 찹쌀 80%에 맵쌀, 보리쌀, 콩, 검은콩, 청태콩, 수수, 기장, 동부, 팥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오곡이 더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단 팥은 먼저 물에 불려서 이제 잠깐 물에 불렸다가 이제 한번 삶아 내고 끓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쌀을 씻어서 이제 조금 이제 쌀을 씻어서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져줘요. 이렇게 건져 놓으면 그래도 불거든요. 그래는 게 물에 담그는 것보다 밥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1차 팥 끓인 물은 이제 1차 끓인 물은 버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물 붓고 끓여놨고요. 요 빠진 동부도 씻어서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 이제 끓였던 요거 팥을 물째 이렇게 이제 물째 다 넣고 고 이제 고 팥물 헹군 물에다가 소금 좀 넣어서 이렇게 했고요. 요 물량은 쌀의 반이 되게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봐가지고 그거의 반. 만 하면 아주 고실고실한 밥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곡 취사, 빠른 작곡 취사로 해서 25분만 밥이 눌러주니까 잘 됐지? 잘 됐답니다. 맞아, 안 먹었어. 아, 잘 됐잖아. 아까 형 주니까 맛있다고 이거 이미 찍기 전에 이것만 지금 밥을 퍼가서 까득이었는데. 일단 나물 1차로 요거만 해서 먹자. 난 배고프다 그래서 나물은 다안 됐지만 요렇게 해서 먹었고요. 이제 보름날 새벽 요거 이제 부스럼하고 더위 물러가라고 요렇게 이제 땅콩하고 호두 깨서 버리는 그 이제 그거를 의식을 했고요. 이제 제가 새벽에 보름 방생 가느라고 아 전날 제가 근데 요거 호박꼬자리 말린 걸 가지고 요 된장찌개를 하고 찰밥하고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근데 다 먹어서 그냥 제가 급해가지고 먹던 거 위에다가 그냥 다시 호박꼬자리랑 된장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끓여놓고 이제 지금 방생버페를 가려고 새벽에 이렇게 준비 중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한 술을 떠먹고 요거 아주 호박꼬자리가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이제 찰밥이랑 해서 먹으면 요거는 김에만 싸서 먹어도 맛있지만 요 된장찌개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답니다. 아주 요 그리고 청태콩하고 검은콩하고 들어가니까 훨씬 맛이 좋고요. 급히 영상을 찍으면서 먹느라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했더니 젓가락질이 지금 잘안 되고 있고, 아, 요거 나물은 지금 골고루 요거는 삼립국화, 저기 뭐야 다래, 목이버섯, 제가 기른 시금치, 요 콩나물만 산 거고 제가 다 이제 재배했던 겁니다. 시래기. 여기 초롱치, 호박거자리, 가지, 시래기도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다 이렇게 해놨던 건데, 아, 맛이 엄청 좋고요. 요거 아주 다래순이고 뭐고 맛이 엄청 좋답니다. 요건 다 콩나물만 빼고 다 제가 채취해서 이렇게 말렸던 거예요. 시금치도 제가 재배한 거고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보름나물을 먹으면 요 보름나물에 무기질이랑 뭐 비타민, 칼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드시고 올한해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봤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